저 이민호 씨는 저 후배가 아닙니다. 네. 네, 사랑해요. 농담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친분을 자랑하는 두 사람. 팬미팅 분위기를 마구마구 상승시켜주는데요. 이민호의 단점을 살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정말 이민호 씨는요. 네. 재수 없을 정도로 목욕이 좁아요. 아, 목욕이. 이건 엄청 아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서 못 봤죠? 네. 그냥 거죽이 아니라 그냥 바닥. 같아요. 도자기. 네. 네. 엄청나요. 그 도자기 같은 표현이 되게 바닥재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참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는 네. 친구인데, 네. 아, 이런 면이 있구나 느꼈던 게, 네. 이 친구가 게임만 하면 조금 욱하는 게 나와요. 그런 면이 있군요. 네네. 오. 그리고 한글 타자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 명 성질라고 그래요 성질. 네, 네. 전 몇 명이서 이렇게 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 민호 씨랑 팀이었어요. 네. 다른 두 분 팀이었는데 다른 두 분이 저한테 너 게임하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피 튀겨요. 제가 축구 게임을 이렇게 막 2대1로 하는데 네. 월드컵 못지 않거든요. 정말. 버라이어티한 이민호의 특별한 하루. 노래 선물을 준비한 2AM에 이어 영상 편지를 준비한 손혜진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그제 가고 싶지만 저도 지금 해외에서 화보 촬영을 합니다.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민호 씨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민호 씨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민호의 절친 정의도와 김범이 이민호의 본격적인 생일 파티를 함께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야, 사실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식 석상에 있기는 이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저는 좀 죽어줘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민호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두 사람. 두 사람이 알려줄 이민호에 대한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아 근데 사실은 뭐 말하자면 한두 개는 아닌데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 예. 사실 약속 펑크를 좀 잘 내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먼저 빨리 굳혀야 돼요. 제가 약속을 펑크를 내면은 네. 좀 욱하고 네. 아, 욱하고 네, 주먹이 사실... 앞서는 친구군요. 아 너무 형답게 너무 잘 챙겨주고요. 또 네. 너무 착하고 네. 남자답고 그렇지 앞에는 좋은 얘기를 네. 너무 남자답고 형답게 너무 잘 챙겨주네요. 네. 또 너무 좋은 형 아 동료 네. 아 끝입니까? 맞을까봐요. 아니 그러면 이민호는 김범, 정의로와 함께 평소 모습을 살짝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민호의 선물은 팬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한결같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또는 인사드릴 때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눈을 보면 그 진심을 알 것 같아서 때로는 벅차오르기도 하는데요. 비록 제가 이 자리에는 배우 이민호로 섰지만 제가 인간 이민호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호와 함께한 특별한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이어 특별 선물로 준비한 이민호의 노래까지 더해져 팬들의 마음을 쏙 빼앗았습니다. 꽃보다 남자를 시작으로 개인의 취향까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남자 이민호.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받길 기대하겠습니다.